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우리 카푸어 분들 지금 절대 차 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지금 차 샀다가는 거의 폐가 망신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다들 깜짝 놀라시겠죠? 재벌이 갑자기 왜 이러나? 왜 카푸어 분들 보고 지금 무리해서 차를 사지 말라고 하는가? 제가 이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동차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현대의 기아차 계약 취소율이 엄청나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극심한 경기 침체 여러분들도 이렇게 체감하고 계시나요? 특히 저희 헬스장 같은 경우도 엄청난 폐업과 매도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먹튀 헬스장도 생겨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저희 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가 오른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이번에야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우리 IMF 때 정말 어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주 조금은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에 더불어 자동차 시장에도 정말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차까지 엄청난 취소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확실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당연히 금리 인상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자동차 계약을 취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자동차 할부, 리스, 뭐 렌트, 캐피탈 금리가 두 자릿대로 오르면서 이제는 이자 생각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단계가 됐죠. 11월 달에 국내 신용카드, 캐피탈 업체 할부 최고 금리는 유식계열 기준 10%대까지 올랐는데요. 7월, 9월에 비교하면 거의 두세 배가 오른 거죠. 카푸어 생활했다간 정말 골로 가게 되는 거예요. 현대 그랜저 같은 경우도요, 선수금 10%에 36개월 할부를 했을 경우 최대 9%까지 금리가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의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10개가 넘는 대리점에서 차량 계약을 해약하는 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고, 한 대리점은 차량 계약 취소 건수가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고가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제 취소율이 덜하긴 하지만 실수요가 많은 이제 중저가 자동차에서 이제 취소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고가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현금 부자들이 너도 나도 구매를 하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사는 이런 아파트, 주택 가격만 지금 계속 폭락을 하고 있죠. 그런데 뭐 많이 오르긴 했으니까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현대캐피털 같은 경우에도요, 선수요를 30%를 내야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이제 무보증 유식계열은 제 채널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에 나오는 많은 딜러분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신차 판매율은 급격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희 헬스장의 회원수도 급격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당연히 아시겠지만 긴 대기 기간 때문인데요. 금리 인상하고 더불어서 계약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취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현금 중고차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웬만한 분들이 아니고서는 현금으로 차 구입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는 이제 재산이 아니고 소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차를 구비했을 때 또 감가되는 거, 여러 가지 내가 투자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닌 그냥 소비 목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 중에 제일 잘한 거는 GV80 2.5 가솔린을 산 거거든요. 이거는 뭐 당연히 은행이 사줬지만 현재 GV80 2.5 가솔린 30개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아이오닉5도 12개월, 아이오닉6도 18개월, EV6 15개월, 산타페 하이브리드 18개월, 아반떼 하이브리드 20개월. 뭐 이거는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오빠 우리도 자동차 있으면 안 돼? 대중교통 너무 힘들어. 아 그래? 오빠가 차 계약했어. 좀만 기다려. 이별을 해도 차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20대 초반 남자분들, 아예 군대를 다녀오세요. 전역하면 전역 선물로 딱 자동차 그때 나올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더욱 심각한 거는 전기차 취소율이 어마어마하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금리 인상에 긴 대기 기간, 거기에 플러스 보조금이 다 소진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높은 이율에도 오래 기다려도 전기차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보조금을 받기 때문인데, 보조금을 받으면 엄청난 좀 할인을 받고 사는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높은 이율에도 오랜 기다림에도 불편한 전기차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보조금 때문이잖아요. 보조금을 받아야 아 내가 조금 아직 시기상조인 전기차를 할인을 받아서 살 수 있구나, 아 내가 앞서 나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전기차를 사는 건데, 특히 전기차를 현금 일시불로 사게 되면 엄청난 할인을 받고 사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전기차 계약 취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1년 이상 기다려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지원이 마감됐다는 안내를 받아 결국 차를 취소했다는 소비자도 있었어요. 만약에 내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차를 취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순번이 1순위에서 저 뒤, 맨 뒷순위로 다시 밀려요. 그러니까 또 차를 언제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긴 뭐 1년 이상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뭐 다시 기다려도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답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바엔 내연기관으로 가자. 근데 내연기관 뭐 가도 어차피 또 오래 걸리고 이율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차를 안 사게 되는 거예요. 점점 아이오닉 6를 예로 들면요, 국고 플러스 지자체 보조금 900만 원을 포기하고
6천만원째 전기차? 저라도 안 살 것 같아요. 전 어차피 디자인도 좀 싫긴 하지만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내년부터 보조금이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친환경 차인 전기차의 보급을 더 늘리고 싶지만 소비자는 혜택이 없어서 안 쓴다라는 의견 때문에 충전요금 할인이라든지 세제 혜택 등 여러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담인데 전문가들의 제조사 꼼수에 대한 지적도 있죠. 옵션 관계없이 배터리 출력과 사이즈만 갖고 5,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100%를 지급하는 허점을 노린 거예요. 깡통 트림을 5,500만원 미만으로 딱 세팅을 해놓고 출시를 하면 보조금을 100%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내가 옵션을 얼마나어치를 넣든 간에 내년부터는 이런 보조금 꼼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보조금 기준을 상세하게 설정하고 소비자 가격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힘들고 바로 주식, 코인, 부동산 하락입니다. 저도 집을 내놨거든요. 근데 문의가 없대요. 아예 0건이래요. 문의가 0건. 이러다 보니 우리 돈 좀 있던 큰손 형님 누님들이 주머니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저조차도 너무 위축이 돼서 요즘에 편의점이나 마트조차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약속도 잘 안 만들고요. 왜냐면 나가면 또 돈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 또 자동차 시장도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저희 헬스장도 마찬가지고요.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왜일까요?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34만 7천 대로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2% 올랐고요. 비아차도 23만 9천 대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9%가 상승했어요. 자동차 계약 취소율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판매는 더 오르고 있어요. 이유는 반도체 공급량이 많이 정상화가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차가 빠르게 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증권가나 자동차 업계 모두 계약 취소가 많다고 해서 차량 판매 감소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차량 생산이 늘어나고 출고가 되게 활발해질 거라고 하고요. 오랜 기다림에 이제 차를 받게 되는 우리 소비자들이 막상 계약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자동차 수요 감소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하니까 추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자동차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소비자들이 주머니가 다치고 있어요. 찐 부자분들은 또 아니겠죠? 저조차도 이제 돈 쓰기를 주저하고 현금 보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헬스장, 촬영, 집, 헬스장, 촬영, 집 반복입니다. 가족과 사이가 돈독해지고 있어요. 자주 차를 바꾸는 저도 이제 차를 바꿀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 보니 다른 분들도 더욱 마찬가지겠죠? 특히 지금은 신규로 절대 카푸어 도전하지 마세요. 진짜 골로 갑니다. 이거는 제가 충고를 할게요.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과거에는 귀엽게 봐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새롭게 도전을 했다? 이거는 제 채널에도 못 나올 정도일 거예요 아마. 하지만 기존 카푸어 분들은 또 많이 출연해 주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